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연말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조금 펄을 많이 쓸 예정이라서 베이스에는 펄이 안 들어간 제품들로 사용해 줄게요. 눈에 펄이 많이 들어갈 때는 웬만하면 베이스 제품에는 광이랑 펄이 안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조금은 매트할 수 있게 표현해 줄게요, 피부 표현을. 파운데이션도 모공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금 꼼꼼하게. 모공 브러쉬를 사용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파운데이션을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할 때는 모공 브러쉬를 추천드려요. 연말에 가시는 장소들은 보통은 조명이 어두워요. 그래서 피부를 너무 하얗게 하시면 피부만 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메이크업 하실 때는 본인 피부톤에 가장 잘 맞는 유사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동일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줬거든요. 브러쉬로 하신 후에 퍼프로 살짝씩 밀착시켜주세요. 저희가 오늘 피부 표현을 거의 본인 피부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를 꼭 주셔야 돼요. 저는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터를 줄게요. 연말에 가시는 곳은 조명이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윤곽을 평소보다는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피부 표현을 한 후에 오늘은 파우더 처리를 제일 마지막에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펄 제품들을 쓰면 아무래도 피부에 펄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하고 난 뒤에 수정하면 또 파우더랑 파운데이션이랑 엉킬 수 있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섀도우 메이크업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 팔레트를 써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이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중간 단계 컬러를 깔아줄게요. 포인트 컬러로 포인트를 살짝 줄게요. 언더에도 같은 컬러로 살짝 칠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펄을 얘랑 얘랑 두 가지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펄 사용하실 때는 손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언더는 팁 브러쉬 사용해서 똑같은 컬러로 콕콕 찍어줄게요. 이렇게 펄이 입자가 되게 굵어요. 그래서 조금 찍어주듯이 발라야지 잘 발리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떨어진 섀도우 가루들 조금 정리해줄게요. 밑에 떨어진 가루 정리하실 때는 한번 살짝 밀어주신 다음에 파운데이션 처리 조금 다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블랙 컬러가 있는데 펄이 살짝 들어간 블랙 컬러 이용해서 라인 그릴 위치에다가 먼저 작업해 줄게요. 남은 여분으로 언더에도 살짝 해줄게요. 그다음에 젤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아이 메이크업이 진하기 때문에 눈썹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눈썹 뼈에 살짝만 하이라이터 줄게요. 속눈썹 붙여줄게요. 부분 속눈썹 이용해서 조금씩만 더 붙여줄게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저희가 파우더 처리를 오늘 맨 마지막에 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이 끝난 후에.
레드립을 사용해 줄 건데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 그라데이션 시켜주면서 사용해 줄게요.